쌀그 Q&A 앞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말의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댓글에 냥이 화이팅을 써주세요. 그 이유는 때는 제가 Q&A 질문 받는다고 커뮤니티에 올렸을 무렵. 왜 나에 대한 질문은 없는 거지? 그거야 네가 부끄럽다고 냥이 캐릭터로 출연을 자주 안 하니까 그러지 멍청. 어? 야 우냐? 이런 걸로 우는 게 말이 되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Q&A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이어트 근황을 원한다.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 제가 또 귀염상이지 않습니까? 여, 이 정도 귀엽게 통통하면 애들이 쉽게 놀린단 말이지. 근데 내가 최근에 84kg까지 찌니까 여, 놀림이 진심 어린 걱정과 우려로 바뀌어버려서 충격 먹고 빡시게 다이어트를 해서. 이거 미리 밑밥을 깔자면 핸드폰 무게 감안해야 돼. 10kg 감량 성공! 첫사랑 얘기해봐라. 첫사랑! 첫사랑! 제 성인 때 첫사랑은 바람나서 끝났습니다. MBTI 어떻게 됨? 난 ENFP. 저는 ISFP입니다. 아픈 민초 작가의 근황은? 민초 작가는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지만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영상툰 작업을 하긴 좀 힘든 상황이야. 그럼 그 작가님은 이제 썰그 멤버가 아닌가요? 우리 팀 맞아. 왜냐면 영상툰은 몸 상태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안 하지만 지금 카카오 이모티콘 채널 멤버십 인스타툰을 하실 계획이야. 멤버십이랑 인스타툰 얘기는 추후에 자세히 할게. 나는 빌런이다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자면, 일단 나비를 그리는 작가는 민초 작가 대신 온 식빵 작가가 새로 왔습니다. 할 말이 많으니 빠르게 짧은 인사. 식빵입니다. 반갑습니다. 셀프 구독 축사. 맞아, 나빌 얘기를 하자면 2주 간격으로 올릴 예정이고 썰그 다른 영상들 세계관과 이어지는 내용이라 썰그 영상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썰그 오리지널 스토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빌런이다는 내가 굉장히 공들여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만감부! 썰 말고 또 뭘 잘 푸나요? 배민 VIP 한 달에 35번 이상 시켜먹는 남자로서 배달 봉투를 제일 잘 풀죠. 개인기 보여줘. 제 개인기는 코난 탐정이죠. 군대 간 우유 작가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 군대에서 전역하면 다시 깨줄 거정? 이라는 댓글까지 우유가 달았더라고. 이거에 대한 답은 곽형근님이 대신 해주셨어. 최야식 탑3? 저는 떡볶이, 곱창, 마라탕. 저는 족발, 닭발, 불족발. 발 패티시 있어? 대본대로 해. 한참엽? 햄버거를 많이 먹어봐야겠다 하고 먹어본 적은 없어서 모르고, 학생 때 작정하고 감자튀김 11개까진 먹어봤지. 이 영상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나요? 아, 이거는 사실 사연 실화설 제외하고 90% 정도는 내가 어릴 때 다 상상을 했던 거야. 썰린이들 어릴 때, 썰린이들은 지금. 수영장에 제티를 타면 개꿀 맛일지, 수영장에 금붕어를 넣으면 아쿠아리움이 될지, 수영장에 콜라와 멘토스를 부으면 대형 분수가 될지 궁금해서 상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실천하진 않고 상상만 했으니 이상하게 적지 마! 이상형이 어떻게 돼? 저는 말이죠, 제가 좀 터프하고 진중하고 무거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반되는 귀엽고 말갈량이 같은 사람이 이상형입니다. 별명과 그 이유는? 학창시절 때 세 가지의 별명이 있었어. 수소, 삼보택시, 고무백시. 수소는 입이 공기보다 가벼워서 수소였고, 삼보택시는 세 걸음 걸으면 아 힘들어 그냥 택시 타고 가자 해서 삼보택시. 마지막 고무백시는 미래의 고졸무직 백수가 될 것 같다 해서 고무백시라고 불렸는데, 결국은 대학 가고 직업까지 갖고 돈을 친구들 중에 제일 많이 벌지. 인생 모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솔크야. 솔크? 다른 시리즈도 할 건지? 원래는 공포툰을 하려 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서 접었고, 사실 벌써 말하기엔 너무 이른데 우당탕탕 썰그초라고 썰그 세계관이랑 이어지는 일상 개그물 오리지널 스토리를 기획 중이야. 근데 영상툰 형식보단 애니메이팅을 넣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젤리 작가가 애니메이팅을 배우고 있어. 나와봤자 아마 내년 가을이나 겨울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 나는 최종 목표가 영상툰 말고 나는 빌런이다나 우당탕탕 썰그초처럼 오리지널 스토리로만 하는 게 최종 목표긴 해. 최 작품은?
나는 빌런이다가 가장 최애긴 한데 그거 제외하곤 싸나미의 첫 등장과 내가 처음으로 잼민 더빙을 해봤던 이 영상이지. 참고로 지금 여기 나오는 잼민이 목소리는 이제 못 내. 작업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더빙 스토리 구장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그림 보통 24시간, 편집 10시간 정도로 영상 하나 만드는데 최소 35시간이 걸린답니다. 나는 빌런이다는 이거에 딱 두 배 정도 걸려요. 너무 힘든 작업이죠? 오펜모! 저는 자연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집에서는 드립이 아니고 진짜로 팬티를 입지 않... 멘탈 관리 방법은? 술과 야식! 시라살 언제 올려? 나도 시라살 할 때는 대본 날먹하고 너무 좋은데 문제는 저는 코난이 아닙니다! 딱히 6-8분 영상각으로 쓸만한 사건 사고가 없어서 못 올리고 있어. 근데 나 진짜 버라이어티하고 재밌는 썰이 엄청 많거든? 이게 썸네일각이랑 영상 길이가 안 나와서 못 푸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회수 부담 없이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서 인스타툰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계정을 안 만들었고 다음 주쯤에 만들 것 같으니 커뮤에 공지하도록 할게. 쟁이의 그림 실력 보여줘. 불법나들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사실 틱톡 리어도 이벤트 전까지는 어린 친구들이 못 모르고 재밌어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수차례 말로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넘어갔는데 틱톡 리어도 이벤트 하니까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불펌을 하더라고. 내 영상 올라오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올려서 10분 정도 뒤에 틱톡에 올린 내 영상이 불펌 처리가 돼서 삭제되는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측에서 틱톡이랑 미팅을 했고 미팅했던 담당자님이 고소를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해주셨어. 내 영상으로 틱톡 리어도 수익을 얻은 사람들 싹 고소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야. 아 그리고 수익 창출 안 한 그냥 재밌어서 올린 친구들은 고소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 대신 앞으로 올리지 말아줘. 댕이 목소리 듣고 알아봐서 인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댕이 진짜 존잘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못생긴 이미지지만 실제로 보면 아주 깜짝 놀란다고요? 근데 이분이 그분이구나. 저 이분 알아요. 이분 제 부계거든요. 주착착 주착! 해킹 당했을 때 심정은? 와 이거 사실 해킹편에서 분량 길어져서 말 못한 게 있었는데 나 무한 노딱 때 해킹 당했었던 거잖아. 그래가지고 나 해킹 당하기 전에 노딱 걸리나 보려고 그냥 막 혼자 방탄 버터 부르고 뻘짓거리 하는 것들 비공개 영상으로 올린 게 5개 정도 있다고? 근데 그때 마침 해킹을 당한 거지. 해커가 이거 보고 진짜 혹시나 혼자 보기 안타까워서 비공개 풀면 어쩌나 걱정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썰리니 썰르니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건데 요번에는 냥이가 할 거야. 박수! 여러분 제가 사실 낯도 많이 가리고 아주 소심해서 등장을 조금만 해서 죄송해요. 아니 감사 인사를 해야지 왜 사과. 제가 여러분들이 쓴 댓글들 항상 한 개 한 개 전부 다 읽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예쁜 말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을 받나 생각이 들 때도 많네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썰리니 썰리니들 그럼 안녕. 끝.